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시골집 텃밭에 심어놓은 맨드라미가 지금은 완전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꽃이 너무 예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심어놔야지 되겠습니다. 집에서 꽃 구경은 그래서 실컷 한답니다. 이 맨드라미가 은근히 예쁘네요. 신기하게 종류별로다가 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생긴 맨드라미도 있고요. 하나하나 보면은 특이해요. 이렇게 생긴 맨드라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맨드라미도 있고요. 키는 한 큰 거는 1m 자랐고요. 작은 건 50m 정도 자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와, 진짜로 너무나 예쁘네요. 꼭 닭볕을도 담고 이렇게 생겼어요. 닭볕을 같죠? 어쩜 이렇게 이쁜지. 길가 옆에나 내년에는 쫙 심어놔야지 되겠어요. 올해는 한 모종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바오세미 농원에다가 심어놨는데 이쪽 저쪽에 심어놨더니 은근히 예쁘네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러더니 지금은 날씨 맑음입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제가 배추 모종 심어놨는데 그것이 비고 비가 오고 나더니 이렇게나 잘 살았답니다. 완전 잘 살았어요. 요게 심은 지 이제 지금 3일째 되나 그런데 참 잘도 살았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텃밭 농사 해놓은 거 너무 재미있고요. 맷돌 호박도 주렁주렁 열리더니 이제 이렇게 딱 호박이로 변해가고 여주서부터 이쪽 텃밭에다가 다할리아 꽃을 심어놨더니 완전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이 꽃이 다할리아 꽃이에요. 제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다할리아 꽃을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다할리아 꽃이 색색이로 예뻐요. 요런 색상도 있고요. 밭 하나에다가 한 줄을 다 다할리아를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꽃 구경을 실컷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3분 영상 찍으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여주나무예요. 여주나무가 주렁주렁 여주도 달리더니 예쁘죠. 이렇게 해서 바오세미 농원을 찍었습니다. 맷돌 호박이 이런데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호박 모종 100개 심어놨더니 텃밭에 실컷 꽃 구경도 하고 이쪽에 여주는 미처 못 잔 거는 노랗게 붉게 황금색으로 익어갑니다. 이게 여주입니다. 영상 끝!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텃밭에서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다고 인증샷을 찍으면서 무궁화 꽃이 요즘에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무궁화 꽃이 너무 예뻐요. 무궁화 꽃 하늘하늘하늘 하면서 이쪽에 맨드라미도 이렇게 해서 클라저 하면 더 예쁘다. 예쁘죠? 벌써 4분쯤 났다. 저 남양리로 나가야지 돼요. 내일은 부부산악회에서 산악회 가는 날이라 부지런 떨면서 하우스도 구경시켜 드려볼게요. 바오세미 농원 하우스는요 갓나꽃이 이렇게나 많이 완전 비닐하우스 천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게 갓나꽃인데요. 와, 이렇게 자라더니 하우스 꽃에 고추 심은 데 앞에 갓나꽃을 심어놨더니 완전 꽃 구경 실컷 하면서 이렇게 요거는 하우스 고추 나무 좀 보세요. 와, 완전 터널을 열었습니다.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남향이로 고고 한답니다. 무궁화꽃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찍다 보면은요, 어지럽다 그럴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싹 천지를 싹 해줬어요. 예쁘게. 지동나무에도 천지를 싹 해줘가지고 완전 그림 같은 집이 되었답니다. 바오세미 농어는 신랑이 이렇게 예쁘게 다 가꾸어 준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제가 지금 왜요 위로 올라가느냐 하면은요, 이쪽에도 칸나꽃을 엄청도 많이 심어놨어요. 이쪽에도 보이는 게다 칸나꽃이에요. 빨갛게 보이는 게. 여기도 칸나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폈고요. 여기는 이제 옥자마서부터 장미서부터 쭉 백일홍서부터. 쌤이야, 우리 집 쌤이가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며. 쌤이야, 앉아.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제가 맨드라미를 쭉 심어놨어요. 여기를 쫙. 요것도 맨드라미. 특이하죠? 쌤이야. 우리 집 쌤이가 나를 보던, 쌤이야, 기다리세요. 엄마 사진 좀 찍고요. 예, 요쪽에도 또 칸나가 있네요. 칸나가 한 30, 이게 구근이로다가 여러 군데를 심어놨더니 너무 예뻐요. 요거는 백일홍. 백일홍도 이제 색색이로 있고요. 성모님, 집잘 지키고 계세요. 이쪽에도 백일홍서부터 맹문동꽃서부터 쭉 꽃피기 시작했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내가 가꾸는 나만의 하단이에요, 정원. 바오세미 농원은 시골집은 이렇게 엄청도, 근데 이게요, 실제로 보면요, 엄청 예쁘고요. 일일초 꽃 보세요. 일일초 꽃을 많이 해놨더니, 화분마다 해놨더니, 쫙 이렇게 예쁘게. 이게 일일초예요. 예쁘죠? 삽목이로 하는 일일초 맨드람이고, 맨드라미도 이쪽 저쪽에 많답니다. 그리고 금은화꽃은요, 계속 6월달서부터 꽃 폈는데, 지금이 8월 28일인데도 이렇게 아직도 금은화꽃이 계속 피고지고 한답니다. 분재로 만드는 거예요, 작품으로. 그리고 이쪽에 제라늄서부터 작품으로 해놓는 것들. 보통은 다 신랑이 작품으로 해놓는 거고요. 예쁘게 예쁜 꽃들. 해바라기 이쪽으로는 또 제라늄서부터 다할리아꽃서부터 백일홍꽃서부터 은근히 예뻐요. 이쪽으로 딱 내가 모종해 놓는 것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모종 키우기, 올해 할미꽃 씨앗 뿌려가지고 키운 할미꽃 모종들 키우는 거고요. 이쪽에 동강할미꽃, 하양 할미꽃도 이렇게 자라네요. 이게 숫자상에는 엄청도 많은 거랍니다. 국화 키우기도 제가 분재로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도 닭뱃술이 있네요. 맨드라미 예쁘죠? 쭉 캐면은 여기는 이제 할미꽃 모종서부터 쭉 있고, 꽃 구경은 집에서 하려고 이렇게 쭉 정원에다가 예쁜 정원 만들기. 그래서 쭉 이렇게 할미꽃서부터 모종서부터 맨드라미서부터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다할리아서부터. 이거는 지금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 키가 3m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치솟고 있답니다. 이제 조만간에 꽃필것 같아요. 할미꽃. 쭉 보면은 여기는 이제 나만의 텃밭인데요. 텃밭에도 요 꽃은 뭐냐면 부추꽃이에요. 부추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다할리아. 요거는 이제 칸나서부터 저온저장과 온도는 1.0도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금화교 꽃이고요. 금화교 꽃 오전에 안 따면은 요게 이제 오후에는 시루다가 변해요. 노란색. 오전에는 꽃이
꽃으로 되어 있다가 오후에는 시로 변하는 금화 규 꽃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지서부터 아삭이 꽃에서부터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리고 오이는 제가 오늘 오이 10개 땄습니다. 아직도 오이는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실컷 따먹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더덕. 더덕도 이렇게 여기가 더덕인데요. 더덕꽃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덕꽃이에요. 여기에 꿀벌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답니다. 이게 더덕. 예쁘죠? 쫙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스미 농어는 밤도 연구러 가고 은행도 연구러 가고 그런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몇 분이냐면 벌써 10분 영상이로 됐네. 벌이 막 더덕 꽃 속에 벌들이 다 있어요. 꿀벌들이. 끝. 영상 끝. 오늘은 금화규 꽃이로다가 마무리할 겁니다. 예쁜 금화규 꽃 구경하세요 하면서 요게 금화규 꽃이랍니다. 하루 지났다고 이렇게 예쁘죠?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영상 끝. 11분 30초 영상이네. 안녕.